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은 해놨습니다. 메시지 구원 이후의 집중입니다. 구원을 못 끝내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거의 그냥 성도들을 강도처럼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유린하는 게 너무 현장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속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에 큰, 복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복음 전하는 행복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읽었으니까요. 전도 제자의 고난은요, 전도자의 배경 누리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은 안 없어집니다. 고난 속에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요, 배경을 누려요. 고난 받아가지고도 배경을 안 누리고, 고난 붙잡고 쩔쩔 매고 있고, 고난 속에서 막 낙심하고 그러면요, 진짜 마귀의 조롱거리 되는 거죠. 그렇게 고난을 해결하려고 막 기도를 자꾸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래요.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전도제자 현 주소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할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뭐 조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인데 아이도 하고 청년도 하고 다할수 있어. 어린 소년도 하고 나이 먹은 어른도 하고. 아멘. 결사대가 쫓아다니는데도 하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왜 그러냐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배고파도 할수 있고 배불러도 할수 있고. 아멘. 돌멩이에 쳐 맞아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살려있으면 또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 주신 자이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건, 아까 이 3부에 2부에 대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했죠. 뭐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보좌의 언약, 보좌의 축복,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히 보증하시고 역사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성령의 권능. 거기서 뭐까지 힘으로 돼야 된다고요? 다섯 가지 힘을 누려야 돼요. 뭐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서로 이제 이거를 누리는 우리의 자세가 뭐냐 하면, 고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고난 오는 게 당연하고, 마귀가 있으니까 고난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난에 와야지 우리는 그 배경을 누릴, 하나님 배경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사 할 때, 뭐로 드릴 때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사 드릴 때, 그때 구약에도요, 성전 뜰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멘?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사 할 때는 이틀간 먹을 수가 있어요, 고기를. 그 3일째 되는 날은 못 먹고, 3일째는 이제 나오죠. 제한적인 거죠.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해버리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죠. 그 계시록 3장 20절 얘기 안 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 위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게 전부 다 화목제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이게 이제 전혀 그런 성경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냥 화목제는요, 고기 하루 먹고 이틀간 쫄쫄쫄 굶는 거예요. 그 3일째 된날 쫓겨나와요. 알아듣겠죠? 근데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요, 이틀간 고기를 먹어요. 제사장하고 같이. 알아듣겠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나오죠. 좋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아멘. 그러면 난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주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로 드리는 화목 속에서. 감사로 드리는 화목, 하나님과 화목된 거, 감사로 드리는 화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들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게 되죠. 근데 동행을 하는데, 구약에는요, 기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갔던 그 언약을 다 우리가 한꺼번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좌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언제 누려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누려야 돼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요, 여러분에게는 성삼위 하나님 영광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비친 영광의 빛을 보고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못 봐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성령님을 보게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 번도 못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지금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뭔지 모르면서 맛을 봤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누리는 거거든요. 그 영광이니까 빛이잖아요. 생명이 빛이 비추는데 사람이 살아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당장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요. 내 자녀가 살아나요. 그리고 내 이웃이 살아나요. 내 아는 산업이 살아나요. 아멘. 아멘.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언약을 누리는 이제 우리 눈이 열린 거죠. 아멘. 큰일 만나면 여러분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큰일 만나서 막 흔들흔들 해버리면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세상 걸로 하지 말고 한번 작은 걸 가지고 작은 기도를 이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를 도전을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 좋아요. 도움이 돼요. 그것부터 시작을 한번 하십시오. 아멘. 막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러고 쫓겨다니면서 이 기도 하려고 그러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지죠. 그러지 말라고요. 작은 걸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요. 아멘. 할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몇 번만 체험을 하고 나면요, 사람이 확 바뀌어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성삼위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했는데 보좌의 메시지가 내 걸음 속에서 내가 새로 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는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표 속에서 착착착착 응답이 오잖아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이 길이 돼서 열리는 거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받은 보장된 언약을 가지고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뭐를 가느냐?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누가 응답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일치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미지라 그랬죠. 아멘.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 뒤에는 내가 모양도 하나님의 형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내 이름도 필요 없고 그렇죠? 내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 능력도 필요 없어요. 내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글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써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저기
우리 친구들 가운데요, 내가 알기로는 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몇명 없었어요. 근데 걔들은 뭐 조금 잘된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잘된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고 나니까. 정년퇴직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맹탕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요, 아주 개판으로 살고 소판으로 살고, 그런 사람 막 개판이란 말이 뭐냐면 막 마음대로 살았던 친구들, 오히려요 막 사람하고 막 어울리고 막 이런 친구들이요, 사업가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히려요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그냥 몸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 잘 살아요. 학교 다니다가요, 여자친구하고 이제 좀잘 나가는 여자친구하고 예, 고등학교 때 이제 사귀었는데 아이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 그 책임져야지. 그래서 학교 둘다 차퇴한 거예요. 근데 리더십이 있어요, 둘 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해요. 그래서 만나면요, 뭐 식사 같은 거요, 최소한도 한 100만 원이고 몇백씩 막 써요. 그리고 돈 나도 낼게 그랬더니요, 그러지 말으래요. 지가 다 낸대요. 아니, 기분 나쁘잖아, 니만 내면. 그랬더니, 아니, 괜찮대요. 내지 말으래요. 아, 나도 낼만해. 그랬더니, 나는 사고 싶어. 그랬더니, 그러지 말으래요. 지가 다 한대요. 근데 걔가 공부 잘했냐? 공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박영수 집사님 인정하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보다 우리 박영수 장로님이 옛날 막돈벌때 훨씬 잘 나갔잖아요. 상대가 안 됐지,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공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에서 자기 재능이 성령이 역사해 그러면 돼. 자기 재능이 성령이 역사해. 그래가지고 내 말이요, 이제 막 목에 힘주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때 땅에 안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무서워해요. 아멘. 사기 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죽고 싶으면 하면 돼요. 대적하면 죽어요. 진짜로요. 아멘.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로마가 무릎을 꿇었는데요. 로마 황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로마 제국의 대신들이 전부 다 무릎 꿇은 거예요. 황제가 무릎 꿇으니까 뭐할수 전부 다 무릎 꿇었죠. 그리고 공식 신앙 인정을 한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 국교로. 본인들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 좋은 가문의 후대들이요,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좋은 가문들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비참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잡혀온 그 유명한 뛰어난 학자들,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종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 교육을 시켰어요.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현자들이니까. 노예는 노인데 보통 노예들이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그 노예들이 잡혀온 자기들이 이제 예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 나라가 위망했는지 자기 이제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노예로 와 있게 된 이걸 하니까 예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세상 걸 가르치면서 거기다가 아이들한테 복음을 넣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부모하고 산 부모들이 비참하게 어마어마한 가문인데 망하는 걸 보고는 이 사람들이 뒤에 로마 집정관이 되고. 아멘. 로마 집정관이 되면요, 모든 내부에 들어오는 보고서를 카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죠, 그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보고서를 다 검열을 하는 거죠. 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겠죠, 좋게. 아멘. 완전히 그거 바뀌는 시간이 한 230년 걸려요. 거의 한 AD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러고 나서 한또한 230년 가까이 한220몇년 가까이 흘러가 AD 한 300년경에 300년이 조금 넘어서 그때 로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못 이겨요. 가문이 다 망하는데. 근데 이 복음받은 후대되는 가문은 영적인 문제가 안 덮치는 거예요. 잘했죠. 심지어는요,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황제 이제 말하자면 형제들 자매들이 이 가문의 자녀들이 막 예수를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로마가 완전히 복음의 중년 사람들이 싹 돌아오게 된 거예요. 중년 가문들이. 그 성경에 기록된 가문들의 그 원래 그 당시에 그 어른들은 아주 악한 존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다 죽죠. 근데 그 후대들은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훌륭한 자리에 있었는데 왜 저렇게 됐나? 우리 선생님이 노예지만 이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건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지켜주는 수호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큰 가문들, 아멘, 이 정치 가문들, 재정 가문들, 이 법원 쪽에 있는 그런 가문들을 위해서 전도 계획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학자 가문들, 학문하는 이런 가문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망해도 후대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 자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지금은 노예로 잡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서민 렘넌트가 나와서 그 서민 렘넌트에게 끌려서 이 자녀들이 붙어가지고 제대로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조태현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검사 아마 고급 간부였던 것 같아요. 자기 오빠도 검사예요. 근데 자기 조카들한테,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면 법무부. 근데 자기 그 자기 오빠가요, 자기가 아들을 낳는데 그 자기 조카들한테는 검사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너무 힘들다고 발뒤꿈치를 대고 걸을 수가 없대요. 발자국 소리가 나면 큰일 난대요. 그만큼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불의자 세계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의대를 보낸 거예요. 아들 둘이는 의대를 보냈는데 하나는 이렇게 의대 합격해가지고 자격증도 다 있는데 의사 안 하고 뭐 하냐면 이 뭐죠? 수학 S대 공화국 그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수학 대사전을 썼어요. 수학 대사전. 그 보통 사람이 못 쓰죠. 그 교수가 붙어가지고 나이를 먹으니까 자기가 못 쓰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걸 써야 되면서 네가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우대 다니는 친구한테. 그래서 이 친구가 수학 대사전을 썼어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친구가 쓴 수학 대사전을 반드시 독파를 해야 돼요. 그 안에는 서울대학에 들어갈 때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그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해마다 바뀌니까 이걸 자꾸 중복판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다른 거 안 해요. 그런 거 책 쓰고요. 그것만 해요. 의사도 안 해요. 그 어머니가 조태현 선교사인데 이 양반은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뭐 불교 쪽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막 절간을 막 자주 다니고 그런 것 같지 않고. 근데 이 친구가 조태현 선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요 세계 최고 가는 대학에 막 수석 뭐 서울대 막 교수 이런 게 막 후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밋, 우리가 말하는 말이냐면 렘넌트 서밋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글 가르치는데 제가 느낄 때는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한 여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제자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선생님을 전도를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분 제자들이요 잘 찾아와요. 스승의 날 되면 수많은 그동안에 대학까지 가면서 선생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르긴 한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이분한테는 반드시 선물하고 가지고 편지하고 오고 엄마들이 오고 그리고 본인들이 올 수 있으면 와서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러고 가요. 적어도 여러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니까. 아멘. 우리 단체. 그래서 애원교회 다녀요, 서울에.
그러면서 한글 선교사, 한글을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이걸 재해석하고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이 사람한테 보면 글자를 한국 사람보다 더잘 쓰고요. 단어를 한국 사람보다 더잘 이해해요. 진짜로 하면 이런 거 잘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글 내용을, 한문 내용을 더잘 알아요. 그리고 대학을 잘 다니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이, 외국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요, 야, 참 멋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 주신 방법은 신자든 불신자든 같아요. 근데 뿌리가 다르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보좌의 언약이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멋진 후대를 키울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잘안 돼요. 지금도 제가 그꿈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어쩔 때는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고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 눈을 뜨고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후대의 뜰. 뭔 뜰이라고요? 후대의 뜰, 후대의 뜰. 성전의 뜰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뜰이냐면, 시대를 움직이는 렘넌트 서밋으로 세상의 모든 네피림 서밋들을 완전히 살려내고, 그 네피림 서밋이 완전히 복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인지를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세계의 역사의 주역이 될수 있는 그런 후대의 뜰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 중에 그런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게 바로 윤민호였어요. 가끔씩 와줘야 해. 얘는 뭔가 있어요.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영적으로 시달렸으니까. 그래서 얘는요, 복음 들은 게 감사하고, 목사님한테 복음 받은 게 감사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세우겠대요.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그림도 다 가지고 있어요. 방음 이런 것도 다, 지금도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내가 조금 얘기를 해줬어요. 집안. 우리 박장로님은 교회당 반드시 짓고 돌아가셔야 돼요. 원래 대목이요, 대목의 불신자 대목의 마지막 꿈이 뭐냐면, 절간 하나 지어놓고 가는 거예요. 절간 어디다 짓죠? 절벽에 있다 저 절벽에. 근데 그 절벽에 있다 어떻게 그 목재를 올리고 거기다 짓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들이, 이 스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호흡 운동을 해가, 기공 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힘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절벽에 있다가, 어마어마한, 옛날에는 뭐 헬리콥터가 있었어요? 뭐 도로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음사 앞에 입구에 탁문 들어가 보셨어요? 앞에 들어가면 바닥 첫대, 어마어마한 큰 돌이 바닥에 첫 돌로 쫙 깔려 있죠. 그 돌이 얼마나 크냐면, 경복궁 앞에 있는 첫딱문 열고 들어가면 큰그 돌보다 훨씬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거기 가져다가, 거기다가 그걸 탁 깎아가지고 거기다 돌을, 입구를 이렇게 첫 발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와서도 길을 못 서는 거예요. 야, 여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중들이 사는 거야. 스님들이 사는 거야. 자기 힘을 과시라는 거죠. 화엄경이라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래서 이름이 화엄사요. 반야신경. 마하바냐바라 밀다. 군대에 있었는데요, 군대에 있으면요, 그, 쫄병들을요, 저기, 그, 절간에도 사역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강제로 가줘야 돼. 안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도 가야 되고, 또 천주교동에도 가야 되고. 근데, 쫄병 때뭔 힘이 있습니까? 가라면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절간 사역을 보내더라고요. 절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돼. 그랬더니, 그, 반야신경을 외우는 거야.
거기에서 말하자면 불신자들이 방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들을 하나도 안 뺏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집중력이라든가, 후대 키우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서밋을 만드는 거를 하나님 빼고, 보좌의 축복만 빼놓고는 다 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해요. 보통 사람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우는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사탄이라 그런다면서. 자기들 보고 우리 사탄은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이지, 자기도 모르게.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조롱조로 얘기를 하더라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는 그렇게 무능력을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힘을 얻어야 돼요. 배경 누려야 돼요. 고난이 온걸 가지고 배경 누리세요. 문제 온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배경 누리세요. 아멘. 위기가 온걸 가지고 완전히 성령의 권능 속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전환점이 시간표가 온 거예요. 아멘. 제가 마음이 좀 바빠요. 좀 오후 4시에 너의 고시부 모임이 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설교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막 이게 자꾸 나와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게 안에 불덩이가 있어요. 이걸 안 토해내면 내가 안에서 타도 죽을 것 같아요. 안에 심장이. 조금씩은 품어내야 돼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다못 누리고 이해가 안 돼도 저 조금이라도 내놔야 돼요. 아니 요리사를 보고 맨날 짜장면만 만들으라면 요리사가 미쳐 죽겠지요. 안 그래요? 주문이요. 뭔데요? 짜장면. 주문 뭔데요? 짜장면. 주문 뭔데요? 짜장면. 주문 뭔데요? 짬뽕. 주문 뭔데요? 짬뽕. 그러면 요리 배운 기술이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아니 나는 짜장면이면 되고 짬뽕이면 돼.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나는 그러면은 이 가슴이 타서 죽는다고 내 심장이. 조금 이해를 하시라고. 아멘? 아멘. 나도 내가 먹을 요리를 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 시간에 내 몫도 조금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시대를 살리는 서밋. 그거를요, 하나님 보호자하고 연결되고 성령의 권능하고 연결돼가지고 시대의 주역이 될수 있는 후대를 여러분의 가슴에다 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뜰이에요. 여러분 뭔 뜰이라고요? 237 서밋의 뜰.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있어야지 밖에 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산업도 그걸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하는 미션홈도 그걸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집도 그걸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든 현장이 그걸 위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오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당 가면 좀 있으면 들키죠. 그래도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당으로 들어갔다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자를 찾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의 언약,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이걸 누려줘야지 치유가 돼요. 아멘. 그래야지 후대도 치유가 되고. 부모들이 먼저 치료가 돼야 되겠죠. 여자들이 치료가 돼야 돼. 아이들을 키우는 건 누가 해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여자들이요, 이 치유의 뜰에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가 치유되면 자녀들이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밖에 일 때문에요, 죄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땀을 흘려야지 가시엉겅퀴가 나오는데 땀을 흘려야지 내가 먹을 것을 얻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남자의 몫이 됐어요. 요새는 여자들도 일거리가 일터가 많아서 뭐 많이 좋기는 한데. 근데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그 치유의 뜰은 사실은 여인의 뜰이에요. 아멘. 후대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237은 뭐냐면 이민, 이방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37이 지금은요, 전 세계로 안 오고도 모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요, 저 불신자들이 이미 그래 가지고 오랫동안 해 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진 동에 우리가 갑자기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랬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코로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와서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 땡겨 준 거예요.
싸먹상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조용해서 완전히 뜨거워진지도 모르게 다 삶아가지고 개구리 물에 삶아가지고 죽이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펑 터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단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한마디 237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여러분 그 대신에요 제가요 이제 해외 선교국 안 가도 해서 제가 메시지를 제가 해서 이제 보낼 거거든요. 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안 갔으면 제가 가면 아무리 못 들어 300에서 500원 들어요. 그 돈을 그쪽 선교하는 선교 신학원이나 그 중요한 현장에 있는 선교사한테 여러분이 저에다가 헌금을 많이 주세요. 그럼 제가 막 기분 좋게 그분들한테 후원할게요.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가 살고 실탄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제응답 많이 받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막 1조씩 밀어주고 싶어요. 막 1정씩 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역자를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세상 돈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막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막 현장에 막 목숨 걸고 덤비 헤매면 어떻게 세상이 그 사람들을 감당을 하겠어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 쓰실 거예요. 아멘. 우리 김지은이도 도전해보죠. 도전하세요. 다 만들어줬는데도 못 써먹고 있으면 그건 바보예요. 이제 바보로 살 거냐 능력 있는 여자로 살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발판 다 만들어주는데. 자, 서론 정리했습니다.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고난을 넘어선 전도의 배경을 누리는 현주소입니다. 어디서 누려야 되죠? 고난당한 전도자의 배경이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 얘기했잖아요. 아까 2부에. 나라의 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천국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접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평안을 빌면 평안이 임하고 안 받으면 결박하면 사단의 역사에서 그 살방이 사단의 역사 속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아멘. 자,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고. 아멘. 아멘. 두세시 같이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그게 제자 훈련이고 그게 파송이고. 아멘. 아멘. 그걸 누구한테 배워갖고요? 내가 해야 되지? 아멘? 초대교회는요, 전부 다 중직자들이 다 했어요. 교회에서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뭐 했어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그리고는 그걸 이루시는 성령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지 않고 되리라 하신 약속을 그걸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40일 더하기 10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권능이 폭발적으로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9장이라고 해놨어요. 19장이라고 수정하세요. 19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바울이 담대히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곧 쫓아올 건데, 그거 안 무서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장글 가지고 그 체험을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후대들에게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해요, 같이. 이건 세절기가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같이 집을 짓고 전부 다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같이 하고요. 자녀들하고 아이들이 알아먹든가 보다는 같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아이들한테 간증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듣다가 변화돼요. 아멘. 우린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아이들 눈뜨고 있는 것을 얼굴을 못 본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느라고 가정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줬으니까 저 정도 된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멘. 가정을 꼭 이 축복을 그리고 현장에는 반드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걸고 하세요. 바울처럼. 자, 고난당하는 전도제자. 고난당하는 전도제자의 현주소. 아까도 얘기했죠. 주 안에서. 아멘. 어떻게 할 거냐. 뭐 간단하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뭐가? 마음과 생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세계복음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 나는 주님이 하시면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길이 없어. 근데 길이 나와. 아멘.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 능력이 역사해. 내 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그걸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체험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난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배고프며 배부르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워. 내가 매맞고 죽게 되는데도 그 속에서도 내가 이 세계만 보고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드린 거죠.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보니까요, 힘을 다 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감사할 일이죠. 놀라운 거요. 이 소수가 모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엄청 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새끼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를 낳듯이 여러분의 품속에서 새 생명이 막 계속 전도자가 돼서 이런 여러분 기도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금방 어마어마한 능력의 교회가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여러분 현장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새끼를 품었고 새끼를 키워야지. 새끼 깠는데 날 보고 다 하라고 하면 그러면 몇 명이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거든요. 우리 정님 장로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들으셨어요 몰라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죠? 모르면 안 돼요. 그 제자 나오면 저기 연결하세요. 아멘? 아 그렇습니다. 자, 이 언약의 성취를 가서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신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된 언약을 미리 내 마음 생각 내 영혼 내 삶에다가 담아가지고 미리 로마 복음화를 이거를 가지고 현장으로 바울은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냐면 로마를 가기도 전에 벌써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아까 8절 9절 10절 이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얘기했더니 거기서 한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건 국제 도시니까 방언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방언이란 말이냐 하면 그 어느 지역의 특별한 언어들이에요. 혀가 꼬부라지는 게 아니고 근데 국제 도시니까 그 사람들로 복음을 혼자 얘기했는데 알아먹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거를 방언을 그 나라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하는데 그 나라 말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거나 아멘? 그래서 방언을 하거나 방언을 통역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국제도시니까 그래가지고는 20절에 보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 나가 누군데? 누구를 통해서? 왜 자기 이름으로 대답을 하는지 김임태를 통하여? 아멘.
여러분 통해서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세계에 나가면 이 언약을 미리 완전히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성령이 100% 역사하죠. 여러분이 체험한 걸 가지고 성도들 새 생명에 지어주고 그 사람도 현장에서 간증하면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100% 역사하죠. 당연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하나님이요. 바울의 고백을 내가 로마를 볼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가서 하게 할 거라는 거죠. 수동태거든요. 가운데 리자가 들어가면 수동태입니다. 그냥 내가 로마로 가서 로마 복음을 할 거야. 그거는 능동이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서 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우리나라 국회 부의장하고 오래전 얘기예요. 저 보성황 씨. 그게 우리 그 진해가 외할아버님 그 외할머니가 진해가 외할머니가 그 보성황 씨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이제 그 국회 부의장하고 변호사였거든요. 그리고 국회 부의장하고 변호사 하다가 미국 가가지고 머리 좋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유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이분이 내가 국회 정치도 잘하고 변호사도 잘했는데 목회만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는. 근데 그 집안에 그 우리 진해가 여러분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신 분이. 유씨 집안에 이름이 유천석 장로예요. 한국 교회사도 찾아보면 나와요. 선교사들 순천 선교부 선교사들 모시고 한의사였거든요. 데리고 다니면서 침 놔주고 약은 못 가지고 다니니까 너무 무거워요. 침 놔주고 뭐 뜬 같은 건 뜰 수 있었겠죠. 그러게 하고는 사람들 치유해주고 그럼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이 메시지하고 장로님이니까 기도하고 그러다가 교회 없는 데는 담임 교육을 해서 그래서 공에 가면 포도면 소재지 길뚜루인가 돼요. 거기에 교육자로도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거 남성리라는 마을이요. 그 일제시대에 다 여기 상권이 다 뺏기니까 자기 재산 다 털고 다른 사람들로 해가지고 그 남성 마을이 커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마을이에요. 단일 마을로 어마어마하게 큰 마을이에요. 거기다 시장을 만들었어요. 시장을 만들다가 다 못하고 본인이 함께 있던 사람들 다 쫄딱 망했지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일제시대에 그게 이제 시장이 됐어요. 이제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 그러니까 완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경제를 자기들이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을 이장이 되면요. 면장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마을 수가 워낙 크니까. 그래 면장 안 하고 그 남성리, 포도면 남성리 이장 한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기에 그걸 세워놓고 그분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사회사업 하는 거였어요. 유천석 전도사가. 류천석 장로. 아멘? 유숙자가 그 정도 그릇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근데 본인은 못했어요. 자기 아들이 순천의 순천과원 원장이에요. 아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거기 그 뭐지 안기부 그때 그게 뭐였죠? 그게 안기부 중앙정보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순천에 아주 그 유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 했다가 외국의 선교사들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사회사업을 아버지는 기도만 하다가 하는데 아들이 한 거죠. 그리고 그 막내 딸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농림부 장관 사이가 농림부 장관이었어요. 다른 거는 다 망했는데 농림부는 풍년났어요. IMF 왔을 때. 신기하죠. 복음의 뿌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뿌리.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해가 예할아버님, 예할머님, 그리고 이제 예할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그리고 나 4대, 우리 김만석 장로 5대, 김태형 6대.
애가집도 지금 애가집도 같은 나랑 목회 동제그그 같은 동기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잠깐 소개했던 그 나를 그 교회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이 우리 김지은 권사의 아버지요. 그러면 후손들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여러분 후손들 망할 거예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복음 배경 누리도록만 자녀들 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언약을 가지고요 가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11절을 보니까요. 11절을 보니까요.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한 말인데 전도자의 한 말을 하나님이 인용을 하셨다니까요. 네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도 로마에서도 반드시 네가 증언하도록 그렇게 될 거야 이 말이죠. 가운데 네가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능동이 아니고 되게 되어진다는 게 수동태. 그랬더니 이제 가는 길에 풍랑이 왔어요. 풍랑이 왔는데 그 풍랑 온다고 바울이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좀 따뜻해지면 날씨 좋아지면 가자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다 쫄딱 재산은 다 망했는데 생명은 지장 없다 그랬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바울에게 뭐라래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안 죽어요. 바울을 죽이고 죄수들이 탔으니까 죄수들 다 죽이자 그러는데 그 백부장이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독사가 물면 죽는 독사가 물렸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 초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 보고서가 다 로마 황제 전 로마의 귀족들한테 기관들한테 바울이 워낙 큰 사람이니까 다 전달이 됐어요. 이미 로마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증거돼 버린 거예요. 2년 반 동안 감옥에 있어서 못 나오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역자들을 거기서 훈련시켜 거기서 내보내고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거기서 완전히 든든히 서 버린 거예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도 완전히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마친 다음에는요. 바울 그 후에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복음 1세대들이 목사님들이 생을 마친 다음에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뛰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나이 먹은 어른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 사역을 끝까지 하다가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완전히 살린 것처럼 후대를 가지고 세계 살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김강현 장로가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후대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이 로마 복음의 언약을 그대로 약속을 가지고 로마에서 2년 반을 거기서 산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목숨 걸어도 되는 죽어도 좋은 그런 어마어마한 로마 교회를 지탱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두루보나 두루베사. 이거는요, 여자가 엄청 멋있고 뭐 아름다운 여자고 귀족 딸인데 로마에서 최고 잘 나가는 젊은 장군이에요. 대장군이 돼서 대성할 장군이 젊은 청년 장군이 결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게 이제 이 자매 중에 하나가요. 나는 예수하고 결혼했다. 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결혼 안 한다. 딴 여자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 여자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알고는 해놔놓고는 고발을 해가지고요. 유방을 드러내고 죽였어요. 그건 사랑일까요? 집착이지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집중도 아니고 집착이에요. 그 사람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거 거절한 거예요. 복음에서 살겠다고. 그래서 로마는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후대가 일어나면 우리 최장로님이나 우리 김강현 장로가 생을 마친 다음에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미국을 뒤집고 저 러시아를 뒤집고 중국을 뒤집고 저 유럽을 뒤집고 호주를 뒤집고 일본을 뒤집고 전부 다 뒤집어서 진동시켜가지고 무너질 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고 세계복음화는 이런 어마어마한 목숨 건 제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 미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미래 없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태형이를 나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표현을 내가 이렇게 율법이 있어가지고 때는 자꾸 남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내가 가진 복음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그래서 그래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죠. 아버지도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표현이 이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도 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잘 돌아보는 걸 못 배워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 아들도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 자기가 죽도록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데 자녀가 잘못 들으면 상처가 되는 아픔이 되는 그런 걸 해요. 근데 그래도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괜찮으니까. 아멘. 그걸 후대가 자녀가 깨달으면 다음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될 거죠. 아이들하고 소통을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조금 내가 보니까 아직도 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쩌든지 한번 얘들하고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하고도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언약을 전달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모든 고난을 전부 다 뭘로 누리라? 세 가지 철저히 하나님을 다른 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건 하나님의 나라 일 요 세 가지를 완전히 모든 고난 문제 이기를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서 후대 키우자. 그리고 전 세계 5천 종족 치유하자. 어머니를 치유하면 자녀가 치료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산업과 모든 삶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 237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살아야지 살맛이 나는 거죠. 나는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삶에서 살려서 나를 고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요, 대충 살지 않아요. 나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 건강관리도 목숨 걸고 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아멘. 기도도요, 뭐 하는 것도요, 사실은 뭐라고 자꾸 그러는데 나는요 사실은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데 워낙 체질이 덜 돼가지고 그것밖에 안 돼. 그래도 된다고요.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왜? 지금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까. 아멘? 아멘. 지금 이곳에 역사해 주시니까. 뭘 가지고?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역사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제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아멘. 고난 와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모든 문제 모든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이런 거를 배경으로 누리는 시간표가 온 거죠. 그럼 축복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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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게 좋아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의 역사 무조건 해요. 안 믿어지건 믿어지건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간에 무조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도 되지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입이 없으면 몰라도 벙어리면 뭐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